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서관은 큰 가치와 의미를 품은 곳인데요. 경기도에 도를 대표할 도서관이 생깁니다. 경기도서관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될 경기도서관. 4년간의 긴 준비를 마치고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공급자 위주로 도서관 짓거나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특별히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엔 도를 대표할 만한 도서관이 없던 상황. 경기도서관은 도의 대표 도서관으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을 연구 발전시키고 지식, 정보, 문화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내 4,772개의 도서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적 접근성을 높여 지식을 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장서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다양한 콘텐츠들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반가움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한 포럼들도 열리고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의 장들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의미에서 두루마리 형상으로 디자인됐으며 광교 신도시 경기 융합타운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토론할 수 있는 공론회장과 전시 문화공간도 구성해 독서문화축제회장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